까꿍. 87! 오! 나쁘지 않은데? 엔시 가야죠. 아이, 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회 이상 우승한 팀만 저의 심장은 발동합니다. 자, 근본 타이거즈 11회, 저의 심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팀은 오로지 한 팀, 키아 타이거즈. 지명타자보다는 역시 수비를 할 수 있는 일루수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투수는 뭐야, 브룩스 나보다 어려워. 자, 가자. 위시 선수. 아, 위시 선수? 어? 와, 역시 타이거즈 좀 미쳤다, 멤버들이. 이거 뭐야, 정민철은 근데 왜 이글스인데 왜 여기 있냐? 아, 레전드는 팀 효과 다 적용돼요? 아, 레전드는 팀 효과 다 받아요? 그럼 무조건 레전드 가야지. 아, 팀 효과 다 받는다고? 아, 그럼 가야지, 무조건. 그러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아, 그러면 가야지, 무조건. 자, 이 연구. 연구 없다. 뚝배기. 자, 25일 출석하면은 플래티넘 팬을 주는구만. 오케이. 아, 뭐가 많이 있네, 이벤트가. 많이 있네. 플래티넘 복권, 플래티넘 장비. 자, 무 사용하고, 이렇게 얻고요. 골드팩. 김성길. 자자자자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아, 딱 봤을 때 오비잖아, 근데. 에이씨, 베어스잖아. 오비 수석. 에이, 뭐야. 아, 코치였지, 아까 코치였지. 자, 일단, 구단 선택 나만의 팩. 기아. 아, 그럼. 자! 하나만! 자, 슬쩍 색깔만. 오! 야, 일단 히어로야. 망했어요. 야! 이씨. 시작부터 아주 개똥같네 아저씨. 따뿡. 아. 야, 이거 완전 꽝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아이 망했는데 완전히. 아씨. 아, 저 두산비었을 때 10도 없대. 아, 완전 망했는데? 아까 뭐, 공지 들어와서 신인상 선물 받으세요. 공지? 신왕의 에피톤 선물, 이거? 하나를 눌러라. 그럼 이제 바람의 아들의 아들. 바람의 아들의 아들을 클릭한다. 기회 없으니까. 그러면 우편함 가가지고, 받아. 자, 플래티넘 복권. 일단 복권 긁고. 자, 플래티넘 팩이 하나 있고요. 라이브 팩 있고, 구단 선택 팩. 일단 기아. 까. 색깔은? 예, 씨, 빨간 색깔이네. 에이, 진짜, 이씨. 최현준 라이브 카드. 라이브 선택 팩. 어? 이거 지금 약간, 기운이 느껴져, 뭔가. 일단 이거는 엘리트, 두산. 이거는 키움. 엑시 뭐야, 나.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망했잖아, 완전, 이거. 여기서. 여기서 노란색인데. 자, 키아. 키아. 야, 키아 나와라! 키아! Nope. 야, 두산이야, 이씨! 아이씨. 아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유. 이건 굉장히 망했잖아, 아저님, 완전히. 아, 선수 조합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 스타 조합 무조건 플래티넘이에요? 아. 어? 이거야. 아이, 뭐야, 이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좀 회사 팩 하나만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 이거. 아, 플래티넘 팩. 10일간 매일 500스타에다가 총 5000스타. 이제 나와야 된다. 선택한 팀의 MVP 혹은 골든글러브 플래티넘 선수를 얻을 수 있는 선수 팩입니다. 가자. 자, 일단 노란빛이야.
87! 오! 나쁘지 않은데? 오픈! 이정박! 그나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03년도 양인데, 아니, 좀 이게 아쉽긴 한데, 좀 더 좋은 게 나왔었겠지만,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7만 7천원 치고는 좀 아쉬운 건가? 나는 기분 좋게 마무리할 거야. 기뻐하지 마! 자, 이정도입니다. 이정범, 이정범, 안타, 이정범. 그죠. 빵! 우와! 야, 클라스! 아, 역시.